상온 노출로 중단됐던 독감 백신 무료 접종이 어제부터 재개됐는데 백신이 모자라서 접종받지 못하는 일이 곳곳에서 빚어졌습니다. 수급에 문제가 없을 거란 당국의 말을 믿었던 사람들은 헛걸음을 해야 했고 아직 접종받지 않은 사람들은 더 불안해졌습니다. 김영래 기자입니다. 어제 오후 서울 강서구 한국건강관리협회. 4층에서 시작된 줄이 건물 지하까지 이어졌습니다. 13살에서 18살 사이 청소년 독감 백신 무료 접종이 3주 만에 재개되면서 사람들이 한꺼번에 몰린 겁니다. 지난달 22일 백신 일부가 상온에 노출된 것으로 확인돼 접종이 중단된 이후 백신 일부에 흰색 입자가 드러나기도 해 보건당국이 지금까지 폐기를 결정한 분량만 약 100만 회분입니다. 집 근처에도 전화를 몇 군데 돌렸는데 유료도 동의 났더라고 해서 저희가 일산 사는데 여기 강서구까지. 각 의료기관에 백신 물량이 충분히 공급되지 못하면서 많은 사람이 헛걸음을 해야 했습니다. 백신 중에는 상온에 노출된 물량이 아닌 만 12세 이하 어린이용과 일반 유료 백신이 부족한 걸로 나타났는데 많은 무료 접종 대상자들이 지난 3주간 유료 접종으로 전환했거나 백신 자체에 대한 수요가 늘었기 때문으로 보입니다. 도매상에도 여러 번 접촉을 해봤고 제약회사 직거래도 여러 회사를 통해서 알아봤는데 모두 물량이 없다는 말만 되풀이하고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독감 백신 접종 희망자가 국내 확보 물량보다 많을 경우 고위험군 무료 접종 대상자에게는 빠짐없이 공급하고 유료 접종자 중에서도 코로나19 치명률이 높아지는 55세 이상 연령층을 우선 공급 대상자로 정해야 한다고 말합니다. SBS 김영래입니다.